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재필 의료원의 내과 전문의 김영남입니다. 당뇨병에 대한 강의를 지금 계속하는 중인데 오늘은 당뇨병에 있을 때의 증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형 당뇨병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1당뇨성, 과거에 말하는 소화성 당뇨병은 인슐린이 결핍이 오기 때문에 체내의 포도당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환자가 많은 증상을 나타냅니다. 즉 갈증이 심하고 소변을 자주 보고 체중이 줄고 어떨 때는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는 당뇨병이기 때문에 그 진단이 측정을 할 때 혈당 수치가 200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제1 당뇨성이 의심되고 특별히 중요한 거는 제1 당뇨병이 처음 시작할 때 컨트롤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그 체내에 키톤이라는 산화가 증가해서 거의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이 늦으면은 안 되는 아주 심한 병이라 할 게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말하는 90%의 제2 당뇨병은 소위 말하는 성인성 당뇨병이기 때문에 그 증상이 천천히 나올 수도 있고 혹은 갑자기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내의 포도당이 올라감으로 인하여 그 포도당이 주로 소변에 나가기 때문에 환자가 그 소변을 자주 보고 특별히 밤중에 소변을 자주 보고 갈증이 심하게 되며 그리고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시야가 흐릿해져서 눈이 침침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상처가 잘 치료가 되지 않으며 혹은 몸에 가려움증이 심할 수 있으며 혹은 이유 없이 피로감을 느끼는 그러한 증상이 많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환자들은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보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당을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환자가 이제 외래 올 때 공복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금방 그 자리에서 자가 혈당 측정기로 책정을 해서 이런 증상과 함께 혈당이 200 이상이 되면은 당뇨병으로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